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나 이런 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문자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번지나 또 투자할 금액 또 보유하실 매물이거나 아니면 팔 매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보내주신다면 전문가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민 풀고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본격적으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맑습니다. 예, 저는 저기 지금 잠원동의 중앙하이츠. 네네. 우리 아들이 25평짜리 하나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팔고 조금 아기가 생겼으니까 좀 옆에 뭐 재건축한다는 그 큰 평수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오른 상태에서도 그걸 네. 갈아타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면 올랐더라 뭐 이렇게 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오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오늘 궁금증 고승철 대표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여기 몇 평이세요? 잠원동은 25평이에요. 25평. 저기 중앙하이츠는. 25평이 조금 작으세요? 아기 데리고 있으니까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사 가시려고요? 옆에, 근데 그게, 그것도 뭐 이렇게 단지가 큰 단지는 아닌데. 네. 옆에 큰 단지하고 같이 아마 건축, 재건축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통합으로는 안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브랜드가 같아서 네네. 조금 그거보다는 싸길래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해도 되겠느냐고. 몇 평대로 가시려고요? 35평인데요. 35평? 예, 값이 너무 비싸고 4년 이제 후에나 이제 입주가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이세요? 예? 살까 말까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 잠원동 중앙하이츠를 팔고 네. 14차 35평짜리로 네. 갈아타려고 그래요. 갈아타세요. 예. 갈아타셔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갈아타려고 하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네네. 얼마인지는 알아보셨어요? 18억 5천까지 가요. 18억 5천 정도? 35평이. 네. 그럼 나중에 다지면 거의 300가구 정도 돼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격이면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 글로 이제 그 2주가 이제 그 임박하면은 전세를 네. 가야 되잖아요. 네네. 전세 대출을 받겠다 그러더라고. 전세 대출을 4년 동안 갚으면서까지도 괜찮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지도 잠깐 예. 볼게요. 예. 지금 중앙하이츠 25평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나쁘지 않아요. 이 위치가. 네. 가보셨어요, 혹시요? 중앙하이츠 쪽에 가보셨어요? 중앙하이츠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아, 지금 거주하신다고요? 네. 옆에 네네. 초등학교 있고 네, 해가지고 듣고 계시죠? 그걸 팔고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입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25평이라 현재 좀 작다. 그래서 네.
옆에 14차로 이제 이사 가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멀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신반포 14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죠? 네. 우리 잠원동은 재건축을 해요? 못해요? 뭐 나중에는 또 하겠죠. 같이 통합으로. 아, 잠원동도 나중에는 되겠지만 네. 시간적인 텀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이해가세요? 네네. 그러면 새 아파트가 좋아요? 낡은 아파트가 좋아요? 아, 새 아파트가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하나가 걸리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금 뭐 이주를 아마 올 겨울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면 바로 이사를 또 한번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걸릴 뿐인데 문제는 네. 뭐냐면 신반포 1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피했냐 안 피했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우리 14차는 피했어요. 예예 피했어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인기가 더더욱 있을 거예요. 아 예. 다른 단지에 비하면 아, 세금 맞을 것도 가지요. 별로 없고 이해가세요? 예. 더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매물이 한 18억 5천 가까이 나왔다는데 네. 매물에 따라 이제 층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옆에 아파트들은 뭐 20억이 후딱 넘어갔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2주 가시면 또 전세 대출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막 금리 인상도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조금 불안하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시세가 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앙IH 정리하시고 14차로 네. 갈아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시원한 대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네. 예. 제가 봐도 가격이 좀 낮아서 좀 오를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는데 고승철 대표님이 정확한 질문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속 시원하게 입주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 대표님. 네. 이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 정도 나대요? 잠원동? 세대 수는 되게 작아요. 아, 작아요? 네, 되게 작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변에 아파트 20평대도 거의 네. 20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35평이 18억 5천이면 제가 볼 때 저렴한 것 같은데. 이제 이유가 이제 있나요? 반포 시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투 트랙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한강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네네. 따라서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뭐 대리마크로 리버파크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한강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한강 조망되는 것들 한 4, 5억씩 더 비싸거든요. 거기에 어떤 편차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럼 이 아파트는 조망은 안 되나요? 조망은 좀 어렵습니다. 그 학교나 이런 편의시설은 좋고요. 아유, 그럼요. 그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도 옆에 백화점 있죠? 백화점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학군 네. 좋고 학원과 현성되어 있고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네네. 내가 한강이 보이지는 않지만 네. 먼저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가격대가 상승하면 덩달아 맞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망은 안 돼도 한강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거는 편하죠? 거리는 뭐 굉장히 가깝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항상 네네. 아파트 얘기할 때 새 아파트에 네네. 대해서는 약간 좀 로망이 없지 않아 있죠. 중앙아이츠는 몇 세대 정도 나요? 중앙아이츠는 세대수는 나홀로 아파트 3개동짜리라 100세대 정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갈아타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결정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이제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작년에 63법으로 좀 법이 많이 보완이 돼서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은 안전 이번에 이제 63법 적용받는 건 안전하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고 네. 거기 동작구청 관할증 신고필증 받은 예를 들어서 그 이수역에 있는 네네. 이수역에 세워질 수 있는 상자 아스텔의 이수 같은 거 예. 투자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네. 고승철 대표님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을 알아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지주택 아닌 것도 알아보는데 네.
여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그래도요? 네, 위험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육삼법 적용이 돼도 좀 네.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육삼법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아마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주택법이 작년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깜깜이 사업이었어요. 네. 밖으로 오픈되는 게 거의 없어요. 해봐야 네. 무슨 뭐 설계도면 조감도 이런 것들 말고는 거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6월 네, 3일부터 이제 주택법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뭐냐면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투명해진 거는 사실인데 말이죠. 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장점이 뭘까요? 이제 위치나 가격은 싼데. 네.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공동구매 형식이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함과 동시에 동호수를 제가 지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장점이 뚜렷한 거에 비하면 단점도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큰 단점이 뭐예요? 이제 일단은 아파트니까 땅이 네.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첫째 단점은 뭐냐면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이게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내가 이거를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의 다른 표현으로 이제 환금성 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내가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가 안 됐고요. 네. 문제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권리 관계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표현하면 물딱지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이요? 물딱지. 딱지요? 딱지 개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보증을 해주죠? 시행사잖아요. 네. 토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시행사 망할 수도 있고 다른 시행사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되게 어려워졌고 조합원 총회 때 어떤 그 서류, 서명결의서라 하는데 그런 것들만 계속 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육삼법에 의해서 직접 참석 비율이라든가 조합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안정성이 강화된 게 작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지주택 육삼법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조합원에 가입을 했어요. 내가 이걸 팔고 싶어요. 이거 어디다 네. 팔죠? 이거 어디다 팔까요? 일반 부동산에 팔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팔. 그러면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게 조합에, 조합 설립인가가 낮다면 조합에 가가지고 나 이거 팔겠다. 그러면 육삼법에 의해서 조합 규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네. 뭐 환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원 모집 자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규약은 발동을 못 합니다. 왜? 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지역주택조합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위치 좋고, 뭐, 이수역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 더 많아요. 뭐, 서울숲역 앞에도 있고요. 오목교역 네. 앞에도 있고요. 목동 신시가지 쪽에. 되게 네, 입지 좋은 데들 많은데요. 입지랑은 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업, 이 성격상. 이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하지 마시고, 다른, 네. 뭐, 이를테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장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이세문 소장님. 이렇게 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좀 있나요? 뭐 지방에 이제 한두 군데는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이 이제 자초되거나 이제 저기 사업이 진척도가 이제 안 나가는 게 지금 이제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지 매입분이라든지 네네. 애초에 이제 동호수로 선택을 한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 인가할 당시에 사업 계획이 바뀌어 갖고서 세대수가 축소된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이제 지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를 결심할 때는 일단 토지 매입이 확실히 돼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주 아니면 추진위 쪽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 해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언제든지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육산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함정들이 많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거의 확정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감도를 보여주고 그 조감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변경이 되게 되면 아니 세대수가 줄어든지 이렇게 됐을 땐 불이익이 불가피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계약할 때 계약금 10%가 들어가나요? 거기 계약금 10% 들어가고요. 계약금 10%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합을 공동구매 형식이다 보니까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 운영비를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3천만 원 가까이 경기도권은 한 2천만 원 가까이 이를 또 1인당 또 납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추진이 안 될 경우는 돈을 보상받지 못하고 날리게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렴화되는 건 누구나 다 실감하는데 이 저렴화되는 것 때문에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쪽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투자할 곳이 전혀 없다. 나는 이 돈이 여윳돈 있다. 이러신 분들은 혹시 노려볼만 해도 안 그러시다면 지금 투자할 곳이 널려 있죠? 그렇죠. 그쪽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강동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매도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요? 1239님의 문자입니다. 보통은 매도하지 말고 계속 보유할까요가 아니라 팔고 갈아탈까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고승철 대표님 답변해 주시죠.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은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아주 속된 말로 뭐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질문을 하시니까 일단 3월 말까지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중과세 제도가 시행이 됐고 이제 한동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1년치 거래량을 1, 2, 3월 달까지 많이 땡겨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 4월, 5월, 6월 거래량이 확 증가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 7월 달 최근에 이제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급매물 특히 강남 4구 쪽에 위주로 해서 급매물이 소진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라고 한다면 강동구 쪽에 앵간한 아파트들은 그래도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아까 대답 중에 확 땡겼었다는 말이 아니 집도 미리 확 땡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연말까지 뭐 해야 된다, 3월 말까지 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미리 시간을 땡겼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강동구에 지금 아파트들이 옛날에 인정을 안 하다가 지금 뭐 강남 4구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강동구 아파트가 밀집적인가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 주공에서 주택공사에서 이제 많이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라시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단지, 2단지, 시형단지, 7단지까지 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강동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서울의 끝자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숲세권, 공세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도 공원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오히려 거주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업무타운들도 이제 조성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해서 굉장히 좀 강동구 자체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재문 소장님 거기 혹시 뭔가 들어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뭐 하남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스타필드라든지 이제 이런 쪽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이제 업무 영역을 만들어 놓지 않겠다면 순전히 베드타운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베드타운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싼 폭에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상업 기능과 업무 영역이 이제 보강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상당히 이제 가격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이제 허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된 상황인데 과연 강남에도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업무타운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업무 시설 오피스라든지 이제 오피스텔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이 높아지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계획을 잡아 갖고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강행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공실이 있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가 고평가됐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논란을 겪으면서 좀 나갈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업무 시설이 다 찰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하지 않고 네. 지금 여기 지금 그 질문을 보내신 분 입장에서도 지금 강동구에 어디 지금 그렇죠. 특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네. 대한 답은 제가 내리기가 지금 너무 어렵고 강동구 아파트라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좀 애매하네요. 강동구는 거의 다 대단지죠? 강동구가 대부분 대단지도 많고 네. 굉장히 또 넓습니다. 하남 쪽에 붙어있는 데가 있고 네. 이 송파구 쪽에 붙어있는 데가 네. 차로 다녀도 꽤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보내줘야지 답변을. 하남시 같은 경우도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 접근성이 어디 지방을 가거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하남이 별로다 생각했는데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 그럴 계획이 있고 네. 지하철 5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당대교까지도 이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내일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계획 자체는 그래도 하남 시청 지나서 사우동 지나서 이제 팔당대교까지 건너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생활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생활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습니다. 변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네.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그 심리가 잠깐 주춤했을 뿐이지 네. 꺾였다라고 판단하기 한 조금 속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당장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소장님은 지금 정부하고도 밀접하게 또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중요한 정보 이런 거 몰리실 거 없으세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팁 같은 거 하나 전수하신다면 뭐 상업 지역에 뭐 뭘 갖고 있으면 뭐 괜찮더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어느 지역이 좀 괜찮을 것 같다든가 팁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토론을 하고 뭐를 해도 거의 엠바고 조건입니다. 이제 엠바고 조건이니까 하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뭐 고 대표님 말에 이어서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시각은 이제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늘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공급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이제 버티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만 네. 이제 하남하고 이제 강동 쪽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외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접근 성이 좋은 쪽에 어떤 하남과 위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네네. 여전히 가격 버팀세라든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네. 벗어나서 아예 좀 더 외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래가 실종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입지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네.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래량과 아니면 이제 금리 변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내가 이걸 길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팔고 다른 거를 찾아봐야 될지 어떤 그 타이밍을 네네.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요즘에 같은 경우도 또 금액이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 강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종종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시청자분들이 어머 나만 안 사고 집값 떨어질 거 예상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불안하시죠? 불안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도 통화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63번입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
3366-0110번 지금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고민 풀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처럼 코가 약간 목소리가 비음이세요? 아니요, 감기 걸려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서요. 그래갖고. 네, 감기 걸려서 그래요. 아, 감기 걸려서 그러세요? 실장님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네. 저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위례 신도시 네. 한라비발디거든요. 네. 아, 목소리 되게 섹시하셔요. 감기 계속 걸리셔야 될 것 같아. 저희 권승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라 비발디. 네. 최초 분양 받으셨어요? 네. 많이 오르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파실라고요? 아, 요새 좀... 경기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여기가. 그러고 좀 한번 이사를 해볼까 하고요. 네, 몇 평이시죠? 22평인데요. 22평. 네. 몇 분이 거주하세요? 저 혼자 하고 있는데요. 아, 혼자 하세요? 네. 저 같으면요. 네. 지금 당장 안 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최초 분양 받아서. 13년도 입주하시고 최초부터 입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금액대가 많이 오르고 그거 다 지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위례 신도시 처음에 분양받을 때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좋았죠? 왜 위례 신도시가 좋았을까요? 글쎄 그 당시에 너무 이게 경기도 사실 안 좋았잖아요. 모든 게. 네. 그래서 분양을 일단 받았는데 네. 본 청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안 하면 청약 통장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잘 들어오긴 했는데 잘 들어가셨고요. 네. 우리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강남을 대체하는 미니 신도시. 그게 위례 신도시 타이틀이에요.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근데 여기가 강남만큼 지하철이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안 들어왔죠. 노면전차 트램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위례 과천선 들어왔어요? 위례 신세선 개통됐나요? 아니요. 그쵸? 네. 아직 강남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7단계로 것만 알고 있거든요. 상가들 입점 다 했나요? 안 했어요. 빈 것들 엄청 많아요. 네. 공사는 끝났나요? 덤프트럭 엄청 다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또 경기가 좋아서 금액도 많이 올랐지만 강남을 대체하는 미니 신도시 그게 위례다. 거기 색깔이 들어가려면 아직도 한 5, 6년은 더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세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22평이라 했잖아요. 네. 위례 신도시에 평균이 아파트가 39평대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알아요. 근데 우리는 22평이잖아요. 네네. 아파트는 이렇게 이제 막 40평, 50평,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대형평수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22평 이렇게 작은 것들, 물론 방 두 개짜리지만, 22평 이렇게 작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위례 신도시에. 네,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뭐 그리고 한두 개 정도 더 있고 22평은 공급 자체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네. 이제 저쪽 이제 북위례 이제 조금 있다가부터 이제 분양하겠지만 북위례 쪽에 민간 아파트를 제외한 임대 요런 것들이 조금 공급될 거지 작은 것들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단 말이죠. 네. 이해 가세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네. 때는 요즘 분위기가 잠깐 그랬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언제쯤 이런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요? 이게 위례신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완성이 될 때쯤. 최소한 위례신사선. 4년? 위례과천선.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하나는 개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 지금부터 빨라야 한 4, 5년. 그때까지는 힘이 있어요. 네. 이해가세요? 네네. 지금부터 4, 5년이면 우리 네. 아파트 그때 가면 10년 차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때쯤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시고 4년 후, 5년 후에 파시라는 얘기 말씀드리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연결 가능합니다.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다음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서울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건축해서 월세 받으려 합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1992님의 문자입니다. 고 대표님 답변 네.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다가구, 뭐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건물주가 되시는 거니까 네네. 굉장히 로망이 있으실 건데요. 예. 저 같으면은 일단 내가 갖고 계신 땅, 이 네. 대지집이 넓은 것들이니까 신축 가능성이 있는지 분양 가능성이 있어서 네.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굳이 내가 건축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마진은 보고 들어올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가설계를 해서 사업 수지가 맞는지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문자가 더 들어있는데 문자 진행 네 가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여의도가 뜨고 있는데 그쪽 아니면 강남 재건축 쪽 또는 일회가천선 소액 투자는 어떨까요? 8991님의 문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투자 지역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이재문 소장님. 예. 이재문 소장님 어떤 방향을 지금 전해주실까요? 글쎄요. 뭐 용산 여의도의 투자 방법이 좋을 건지 아니면 강남 재건축에 할 건지 위례가천선이 네. 있는 곳에 뭐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 건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뭐 용산 여의도가 최근에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하고 이제 통개발로 하겠다라는 어떠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국가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개발들은 네. 결국에 사업들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좌초가 됐을 때 과거에 이제 오른 가격에 어떤 개발 여지를 가지고서 투자했다가 네네.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죠. 네네.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성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제가 봤을 땐 좀 이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는 호가 형성의 어떤 이런 것들은 개발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서 거품이 진정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강남 재건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토지 초과 이 개발 이 환수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어떤 개발 투자의 어떤 가장 선 분기점이 될 거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속도라든지 조합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유례 가천선 뭐 이렇게 해갖고서 지금 이제 그 라인 예상 라인에 네. 어떤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부분인데 아직 이게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되진 않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제가 지금 봤을 때 두 가지는 상당히 지금 성급한 투자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확실한 거는 강남 재건축이네요. 네, 강남 재건축에서 이제 네. 보이는 것이 네. 간다라고 여력이 있다 그러면 강남 재건축이 가장 확실한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조금 이제 너무 좀 불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진척도를 봐서 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봐서 이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회의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이재문 소장님의 조언이셨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너무 용산 여의도를 떠들고 있어서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투자하다가는 묶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고 대표님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이재민 소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데요. 예, 특히 용산, 그다음에 네. 여의도 이런 데들은 지금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박원순 시장님 멘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대단히 있는데 네. 인기가 확 거품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전 시장님이셨던 이제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어떤 네. 르네상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수장이 바뀌면서 다 물거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너무 이제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아까 말씀 주셨던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네.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언론에서 지금 많은 어느 지역을 특별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다 보면 개발될 지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언론의 힘만 믿고 지방에서 막 오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전문가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발품을 팔아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고민은 계속 지금 시간 끝나고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남기시면 되는데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다음 번 이어지겠습니다. 매물 이어질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